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풀꽃시인 나태주의 꽃시 모음집 별처럼 꽃처럼을 소개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일생 동안 꽃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꽃이 오히려 시인의 눈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할 정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소망스러운 것을 말할 때 그것을 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의 톨스토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로 꽃과 어린이, 어머니 마음을 댔다라고 말하는 시인. 꽃을 가리켜서 천국의 소식을 알려주는 메신저라고까지 말하는 시인의 꽃시들 200여 편을 한 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신간 별처럼 꽃처럼이 그것인데요. 그 많은 꽃시들이 2016년 작에서 1970년 작까지 연도가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년 시인이 바라본 꽃에서 작년과 노년의 시인이 바라보고 노래하는 꽃을 쭉 만날 수 있으니 꽃으로 본 한 시인의 생애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람이 잠든 새벽 아침에 아이들은 깨어 뿌연 물안개 속에 바구니 하나씩 들고 감꽃을 주우러 감나무 밑으로 모인다. 감나무 아래 가슴 두근거리며 두근거리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얀 감꽃들, 이란 소박한 풍경을 담은 1970년작 감꽃이란 시에서부터 겨울이라도 가장 추운 겨울날 아침, 우리 집에 알른 알른 날개 옷 입고 선녀님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라는 1984년에 지은 설란이란 제목의 시도 있고, 짧은 인생길 짧지 않게 지루한 세상 지루하지 않게 살다 가리니, 오로지 아름다이 숨 쉬다 가리니, 어디만큼 너는 나의 별이 되어 반짝이고 있는 것이냐, 어디만큼 너는 나의 꽃이 되어 숨어 웃고 있는 것이냐라는 표제작인 2016년작 별처럼 꽃처럼에 이르기까지 살풍경한 겨울 초입의 시인의 꽃이야기로 생기를 되찾아 보시지요. 오늘의 책 나태주 꽃시집 별처럼 꽃처럼입니다.